자, 그러면 저희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우리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3이요. 예, 예. 83이요? 네. 예.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지 우리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요. 네. 예, 몇 가지 여쭤보실 거예요. 그거 대답 좀 잘해주세요, 어머니.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편찮으세요? 요 허리가 협착증이라고 해요. 예, 어, 예. 협착증인데 여기 요 것이 한도 있는데 거울이 여기 엉덩이 밑에 온목은 있죠. 구호리가 그렇게 쏟아질라고 해요. 아. 엉덩이 아래쪽으로 좀 쏟아질 것 같다고요? 예. 네. 그래갖고 이렇게 네. 활동을 못 얻었어요. 걷는 게 힘들다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네, 네. 어머니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힘들어지셨어요? 활동 것은 한 3년부터, 한 3년 전부터 이제 그랬어요. 아, 서서 이제 점점 조금씩 나빠지고 계신 거군요. 예, 예. 어머니 그 저기 치료는 뭐 좀 받으셨어요, 이제까지? 예, 그 주사 같은 거 그런 거 맞았어요. 아, 신경차단술 말씀하시는군요. 예, 예. 그 요즘은 맞으면 효과가 별로 없나요? 예. 그전에도 맞아도 효험이 없어요. 아, 전에도요? 네. 예, 6만 원짜리 맞고 저그 광주 가서도 맞고 다 해봤어요. 아, 예, 여기저기서 네. 좀 이것저것 맞아보셨군요. 예, 아. 예. 어머니, 그 지금 이제 그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병이 있을 때에 그 치료 단계가 있어요. 1단계, 예. 2단계, 3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아마 이 어머니께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1단계 치료를 계속 해보신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그 1단계 치료가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으면 예. 계속 그거에서 머무르고 있으시면 오히려 병은 더 진행되고 걷는 건 더 힘들어지고 이제 괴로워지거든요. 예. 어머님은 이제 다음 단계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증식 주사 치료라든가 신경 성형술이나 아니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양방의 내시경술 같은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어요, 어머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님의 척추 상태가 어떤지를 한 번 더 점검을 꼭 받으시고 예. 그의 상태에 따라서 어머님한테 꼭 맞는 치료를 네.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 어머님. 그래서 예. 이제까지 해오시던 거를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요. 오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아가셔서 현재의 어머님한테 맞는 그런 2단계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어머니. 그래서 꼭 한번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또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게 지금 질환이 진행이 됐는데 앞 단계에서 할 치료에 아직 머물러 계시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 부분이 그게 나쁜 치료는 아닌데 지금 하기에는 이미 조금 이제 시기가 지난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치료 방법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 뭐 병원들 좀 다양하게 또 원장님들마다 이렇게 좀 추구하는 치료 방법들이 조금씩 또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맞는 병원들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